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곰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피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피. 피 하면 역시 딱 떠오르는 게 선명한 이 붉은색. 그죠? 그게 딱 생각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피가 꼭 붉은색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해 가지고 바다 생물 중에 특히 다른 색깔의 피를 지닌 생물들이 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거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해양수산부 블로그에서 재미있는 이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해양수산부 여기 내가 바라던 바다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 네. 보면 해양생물의 혈액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겠죠? 원래 그런데 피라는 게 해목 우위 그 인간같이 포유동물은 이게 그 헤모글로빈이라고 돼 있는, 그쵸? 그 적혈구에.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철을 이제 철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붉은색을 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한번 볼까요? 피는 무조건 빨간색이라고? 라고 괜찮나? 네. 여러분, 영화 맨 인 블랙에서 외계인이 초록색 피를 흘리는 장면을 본 적 있나요? 봤죠? 본 적 있습니다. 영화라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다른 색의 피를 가진 생물체가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렇죠? 피는 빨갛다라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빨간색 피를 가진 동물들도 있지만 청록색, 파란색, 보라색, 심지어 보라색, 심지어 흰색. 볼까요 한번? 야, 이거 보세요. 혈액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적혈구죠. 그래서 적혈구 속에 존재하는 혈색소. 그래서 적혈구라고 빨간 척. 그래서 혈색소는 금속을 품은 단백질 분자단의 철을 지금 그죠 품고 있죠. 산소 운반에 관여한다. 그렇죠. 그래서 혈액에서 혈구를 제외한 나머지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고 하고요. 그죠. 빨간 붉은색은 이제 혈구인데 그 중에서 적혈구. 그죠. 그래서 사람을 비롯한 척추동물의 피는 고체 성분인 혈구와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쵸?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게 지금 빨간색, 요거는 지금 고체. 혈구는 다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적혈구 속에는 산소를 운반해주는 헤모글로빈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붉은색을 띠는 철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쵸? 그래서, 그래서 붉은색으로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철 성분이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뭐 투명한 색이라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볼까요? 투구개 같은 경우는 파란색 피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예전에 투구개 제가 제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파란색 피 때문에 얘네들 고생하고 있다고 하죠. 예. 자꾸 실험실에서 뽑히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뭔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죠? 연구에. 예. 투구개는 지구상에서 약 4억년 이상 존재한 해양 절지동물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하죠. 2억년 동안 모습이 거의 바뀌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헤모시아신인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 헤모글로빈이 아니라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렇죠? 성분이 들어있어서 파란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놀랍게도 투구개의 피는 파란색입니다. 헤모글로빈에 철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가 붉지만 투구개는 구리가 있는 헤모시아닌으로 산소를 전달해서 피가 파란색을 띈다고 하네요. 야, 진짜. 독특하게도 투구개의 파란색 피가 의료용 시약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투구개의 혈액에는 백혈구가 없는 대신에 그람 음성균의 독소와 민감하게 반응하는 LAL 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세균의 침입을 막아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연구용으로 활발하게 이렇게 지금 피를 뽑히고 있죠. 그죠? 복잡한 항체 시스템을 지닌 인간에 비해서 투구개는 원시적이지만 나름 효과적인 면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투구개의 피는 의학용으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엄청난 수요로 1.5리터당 2,700만원에 달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고 있나 봅니다. 이것 때문에 투구개가 많이 또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뽑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진짜 신기하죠, 그죠? 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냐? 무슨 성분 때문이다? 네, 구리 성분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갑오징어는 청록색 피를 가지고 있대요. 신기하다. 오징어과에 속하는 연체동물 갑오징어는 위험을 받을 때는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청록색으로 변화하는 변신의 기제인데 화려한 위장술뿐 아니라 피의 색도 청록색이라네요. 신기하다. 갑오징어도 투구개처럼 혈액 속에 헤모시아닌이라는 혈색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헤모시아닌은 헤모글로빈보다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갑오징어는 수온이 낮고 산소가 적은 바닷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해모시아닌만으로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네요. 오히려 해모시아닌을 가지고 있는 게 생존하기 더 적합하다고 하는데, 사람의 혈액에 있는 해모글로빈은 낮은 온도에서는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바닷속에서는 자칫 혈관이 막혀버릴 수 있는데, 근데 갑오징어는 차가운 바닷속에서 오히려, 그죠?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혈관 흐름이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얘네도 지금 투구견과 비슷한 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기하다. 그 외에 초록색 피를 가진 연체동물로는 문어도 있다고 합니다. 야, 저는 문어의 피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초록색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신기하다. 이 바다 생물들은 모두 혈액의 색이 산소와 결합했을 때는 청록색을 띠지만 산소가 없을 때는 무색으로 보인다. 신기하다. 그다음에 군소라고 바다 달팽이죠. 군소는 수심 얕은 바다에서 해조류를 먹고 사는 연체동물이고요. 민달팽이와 비슷하게 생겨서 바다 달팽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군소가 잡혀 있는 그것이 지금 그죠? 차승원 씨가 확인하는 장면에서 그런 TV 프로그램이 삼시세끼에서 나온 적이 있죠. 이렇게 보라색 피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피인지 몰랐네, 이 보라색 액체가. 근데 이 혈색소의 비는 헤메리트린에 있다고 하네요. 그거는 적색의 산소 운반 기능을 갖는 물질 중 하나인데, 그런데 철성 성분이 들어있는데 왜 붉은색이 아니라 보라색으로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산소를 운반하는 금속 성분이 같아도 금속 성분을 품은 단백질의 구조가 다르면 빛의 스펙트럼에 주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적색의 산소 운반 기능을 갖는 물질이지만 그것을 운반하는 어떤 단백질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헤모글로빈, 인간 같은 경우 헤모글로빈이 있고 철이 있어서, 그쵸? 그 헤모글로빈은 철로 되어 있지만 헤모글로빈이 만약에 구조가 다르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색깔로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징어가 먹물을 뿜듯이 군소도 위기가 닥쳤을 때 보라색 액체를 뿜어내는데, 갑자기 바닷속을 뒤덮은 자줏빛 먹물은 군소를 노리는 포식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혐오감을 줘서 자신을 방어한다고 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군소의 혈액에는 독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산란기인 5월 7월경에 이 보라색 혈액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또 하얀색 피를 가진 그 남극 빙어가 또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신기합니다. 볼까요, 뭐? 이건가? 남극 빙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남극 빙어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 중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영하의 날씨에도 얼지 않고 살아남는지,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존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극지에서, 극한 환경에서, 그쵸? 살아남는 그 능력을 지금, 그쵸? 연구하고 있는데, 남극 빙어의 혈액을 중점적으로 연구 중인데, 이 남극 빙어의 혈액이 하얀색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혈액을 붉게 만드는 헤모글로빈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많이 녹아 있어서 헤모글로빈의 쓰임이 적어서 진화의 과정에서 헤모글로빈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남극에는 산소가 많이 녹아 있대요. 신기하네. 그리고 여러분, 찬 바다에 산소가 더 많이 녹아 있다고 하죠. 신기하다. 그래서 여러분, 남극 빙어는 이렇게 거의 뭐 투명한 색이네요. 그죠? 근데 대구를 보면, 대구는 빨간색인데, 그죠? 여기 보면 아가미를 봐도, 그렇죠? 여기 남극 빙어는 하얀색인데, 대구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와, 신기하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해양 생물은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진화를 했고, 그래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쵸? 이렇게, 혈액의 어떤 그런 진화도 달라졌기 때문에, 각기 다른, 그죠? 그 환경에 맞는 그런 혈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신기하다. 너무 재밌다, 이거.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피 색깔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기사를 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밌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큰 영광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